자, 박세희 씨. 직장인의 식습관 개선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등등 아주 유익한 강의를 듣고 있었죠. 중간중간 퀴즈를 내시고 맞춘 사람은 비타민 한 상자도 주셨기에 집중, 모두 집중을 했어요.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다, 야채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 너무 적게 먹는다, 그래서 비만이 생긴다 등등 아주 좋은 말씀이셨죠. 그때 강사 선생님이 우리 몸이 필요한 고기는 하루에 40g이에요. 근데 고깃집 가면 삼겹살 1인분이 180g 정도 하죠. 너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40g만 먹으면 배불러야 안 부르죠. 그럴 땐 뭐랑 곁들여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죠. 답을 얘기하면 비타민 항산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을 들고 야채라고 말하는 순간 뒤에서 뒤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아주 커다란 외침, 냉면! 그러자 다른 아주머님께서도 아 그렇지! 고기만 먹으면 섭섭하지! 냉면을 같이 먹어야지! 정답이래! 한동안 강사님은 웃으시느라 강의를 못하셨대요. 끝났어요. 익명을 요구한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얼마 전 버스를 탔어요. 주말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느 노부부가 앉으신 앞자리에 앉아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큰 노부부의 대화가 들립니다. 내 안경이 흠집이 났나 봐. 잘 보이지가 않아. 나는요, 70살이 된 이 나이에도 안경을 안 써도 돼서 다들 부러워해요. 그래서 안경을 새로 사야겠어. 이게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택이죠. 눈 좋은 것도 그 부모 잘난 발 만난 그 복이야. 이 두 분의 대화라고 할 수 없게 각자 각각의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이어폰을 빼고 몸이 점점 노후 쪽으로 움직입니다. 차 있잖아. 오래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 차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요. 처음 차 샀을 때 나 말고 누구 태웠어? 언제 쪽 얘긴데 어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알아. 꼽다방 킴바담인가 그전 태웠지. 순간 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먹었던 그 식당 말이야. 음식이 맛있더라. 그렇지. 밖에서 남이 해주는 음식은 맛나고 내가 한 것은 맛없지. 이 할망구가 시끄러. 나 내일 미숙이한테 전화해서 못 산다고 할 거야. 자식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전화해서 미숙이한테 못 산다고 할 거야. 안경 새로 해야 된다니까.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눈은 좋아. 다 부모 덕이지. 그날 두 분의 대화는 계속 이딴 식으로 반복됐어요. 그리고 내리실 때는 같이 내리시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두 분 건강하게 화목하길 빌겠습니다. 8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자,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직장 동료 언니가 이 점보러 가는 걸 따라갔었는데 이 점 얘기는 기본적으로 조금 재미있을 텐데 예, 기대됩니다. 진짜 웃긴 점쟁이를 보고 왔어요. 언니는 그냥 애들 때문에 점보러 온 건데 점쟁이가 점을 부르고 딱 방에 들어가자마자 대뜸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예? 저희 남편이요? 그럴 리가요. 누가 바람을 다 알게 핀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바람을 피고 있어. 어머머, 정말이에요? 이 점쟁이가 워낙에 용하단 말을 듣고 간 터라 언니는 좀 불안했죠. 그런데 바로 점쟁이가 너무 쉽게 해답을 말해주는 거였죠. 진짜 아주 뻔하게. 부적 한 장을 쓰면 괜찮아. 부적이요? 그래. 부적 한 장만 쓰면 모두 깔끔하게 해결될 거야. 얼만데요? 100만 원. 예? 100만 원이요? 어이없는 가격에 저희가 놀라니까 점쟁이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빨리 써야 돼. 안 그럼 네 남편이 그 여자랑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을 거야. 어머머.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 언니가 귀가 얇은 언니라 흔들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은 가격이 너무 세니까 언니가 아니 100만 원이라니 너무 비싸요. 한 5만 원짜리 부적은 없어요? 그러자 점쟁이가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그러자 점쟁이가 하는 말이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5만 원짜리 부적도 있어.
근데 5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다 두 집 살림 차리지. 예? 아 그럴 거면 부적을 왜 써요? 아, 그 대신 애는 낳지 않아. 두 집 살림을 하긴 하는데 5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애까지는 안 낳아. 예? 어이없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혹시 10만 원짜리는요? 10만 원짜리 쓰면 두 집 살림은 안 하지. 대신 주말마다 너 몰래 나가서 바람을 피고 다닐 거야. 어마마마마마. 한 그럼 30만 원짜리는요? 어? 바람은 피지만 주말엔 그래도 집에 있을 거야. 이건 무슨 흥정이 있다는 식으로 벌어지냐. 50만 원짜리 궁금하다. 50만 원짜리. 저는 여기서 속으로 엄청 터졌어요. 언니가 돈 쓰려고 하면 뜯어 말리고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일단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50만 원 정도를 쓰면요? 어? 어... 엄청 고민을 했대. 가끔씩 바람을 필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부분에서 언니도 정신 차린 듯 했어요. 언니는 어이없지만 내 친구에 한 번 더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때 점쟁이 대답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럼 80만 원 정도 쓰면 어떻게 됩니까? 80? 남편이 바람을 피긴 피는데 플라토닉하게 마음으로만 바람을 피세요. 아, 플라토닉. 플라토닉 정신으로만 사랑을 하고.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니야? 네. 에라야, 언니랑 둘이 그냥 뛰쳐나왔지 뭐예요. 예, 웃긴다. 플라토닉하게. 플라토닉하게. 와. 완벽하게 플라토닉도 막으려면 1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 단계가 다 있네. 김명선 씨. 제목 백화점에서. 저는 컬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 사람입니다. 안도병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아줌마가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회사 쉬는 날을 맞이하여 아줌마는 아줌마네 언니 두 분이랑 조카 두 명이랑 이렇게 6시 영등포역에 있는 백화점으로 물건을 사러 가셨대요. 재밌게 쇼핑을 즐기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해 주시는 분이 30만 원이 넘어서 9층 가시면 상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순간 단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아줌마의 언니가 아유 영등포 구청이요 라고 외쳤답니다. 9층 가시면 상품 받을 수 있어요. 오 영등포 구청이요. 아 구청에서 상품을 줬네. 너무 확신을 가지 아줌마들은. 듣고 영등포 구청 좀 웃겼다. 예전에 옷가게 알바를 할 때예요. 손님이 없어서 한가할 때 한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셨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상의에 곁땀이 거짓말 좀 못해서 허리까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조금 외우신 분. 이렇게.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회색 티셔츠를 들고 오셔서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회색 티셔츠를 새 거를 딱 들고 왔어요. 새 거를. 이거 이거 어디서 입어보나? 예? 예? 그게 아니 여자분이시구나. 네. 전 좀 당황했어요. 꽉 끼는 회색 티셔츠를 들고 오시니까 꽉 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땐 사장님이 바람처럼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입어보시면 꼭 사셔야 돼요. 뭐라고? 할아버지 그거 입어보시면 꼭 사셔야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거지 옷인데. 어머 그러면 입어보시면 안 돼요. 아니 옷을 안 입어보고 어떻게 사. 뭐 이딴 옷가게 다 있어 이거. 원래는 되는데 할아버지는 안 돼요. 뭐 노인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노인 차별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장님이 노골적으로 할아버지 겨드랑이를 콕 집으셨어요. 할아버지 겨드랑이 좀 봐요. 완전 땀에 젖었잖아요. 그게 왜? 이 옷을 입으시면 이 옷도 완전 다 젖는다고요. 그럼 딴 사람한테 못 팔아요 이 옷. 왜 못 팔아?
누가 그런 옷을 사요? 세탁하면 되지. 아, 나 진짜 세탁을 하면 그 옷은 헌 옷이 돼요. 절대 못 팔아요. 아, 한 번 입는다고 안 묻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무조건 푹 젖을 거예요. 아, 진짜 뭐 이 진짜. 그런데 다음 순간 할아버지 돌발 행동이요. 갑자기 상의를 확 벗으시고 상의를 구겨서 겨드랑이를 막 닦으시는 거야. 야야 봐. 이봐. 야, 이러면 됐지? 어, 다 닦으면 됐지? 닦고 입으면 되잖아. 닦고 입으면 뭐. 전 진짜 놀랬거든요. 근데 저희 사장님 절대 안 물러나시더라고요. 닦아도 안 돼요. 닦아도 계속 나올 거잖아요. 안 나와. 닦으면 안 나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무조건 나와요. 할아버지 지금 화나셔서 더 나올 거예요. 나 화 안 났어. 화 안 났다고. 안 나와. 안 돼요. 지금 화가 나셨잖아요. 안 났다니까. 절대 안 돼요. 안 났어. 사실 전 정말 무서웠는데요. 할아버지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러면 겨드랑이에 휴지 끼면 되냐? 아니다. 랩으로 가보면 되냐? 랩으로? 어? 랩으로 가보면 되냐? 어? 랩을 어디서 구해요? 안 돼요. 아, 진짜 이까도시 뭐라고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경고문고 보이시죠? 얼굴에 화장하신 분은 상의 입어보기 안 됩니다. 써 있잖아요. 야, 겨드랑이에 화장했냐? 나 화장 안 했어. 화장보다 겨드랑이 땀이 더 나빠요. 아유, 내가 산다. 내가 사면 되잖아. 얼마야? 19,900원이요. 탈의실 어디야? 저쪽이요. 결국 옷을 팔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또 웃긴 건 할아버지께서 갈아입고 나오시자마자 어머,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유, 엄청 멋있으세요. 아유, 진짜 옷이 딱이네요. 저도 얼떨결에 맞장구 쳤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됐어. 아우,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니 정말 멋지세요. 수염도 멋지게 기르셔가지고 옷이랑 완전 느낌이 그냥 딱 맞으셔가지고 그냥 좀 그런 게 있지? 칭찬해드렸더니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고 그 옷 그대로 입고 가셨어요. 곁담 닦으신 옷은 따로 담아드렸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 그 사장님 대단하셨죠. 진짜 장사 잘하시지 않나요? 어우야, 오랜만에 콜라보가 아주 그냥. 야, 이거 진짜 웃기네요. 뭐. 재밌어. 아하, 이거 봐라. 야, 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만 원. 10만 원. 야, 오랜만에 10만 원. 진짜 이거 몇 개월 만입니까?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조금 오래돼서 허름한 주상복합 건물에 과일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1층은 상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2층부터는 아파트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가게를 오픈하시고 기념행사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건물 주민 전체에 떡을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2층부터 일일이 찾아내면서 과일 가게 홍보도 할 겸 인사를 하고 떡을 전해주셨죠. 하지만 낮이라 사람들이 없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갈 수도 없기에 그날 저녁과 다음날까지 떡 전달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드디어 한 집만 남게 됐어요. 2층 맨 끝집인데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해갖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 늘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기를 몇 번. 그때도 안에 아무도 안 계시나 보다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잠긴 문을 열고 급히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은 잠시만요 하면서 그 남자분을 멈춰 세웠고 가게 오픈 얘기를 하며 떡을 전해줬어요. 하지만 그 남자분은 매우 떨떠름한 표정으로 네 라고 하고는 떡을 받고 급히 문을 꽉 닫아버렸죠. 그렇게 친구 어머니께서는 떡 돌리기 이벤트를 찜찜하게 마무리하셨고 며칠 후 옆집 가게 주인과 그 건물 주민들 얘기를 하다가 문득 2층 집 끝집 남자가 생각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무례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 가게 주인께서 하시는 말, 어머 거기 화장실인데. 화장실 가는 남자한테 떡을 줬어요. 아유, 어떻게 내려놓고 일 볼 수도 없고 이거. 아, 그러니까 계속 잠겨 있지. 예. 드시면 되죠. 예. 아유, 일 보시면서 떡 드셨겠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출입이 동시에 일어나나요? 예, 그랬네요. 군대에서의 별명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주기웅 씨가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26살 남자 주기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 6월 말쯤에 군대에서 겪은 일이에요. 4월 11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고 후반기 교육 5주를 받고 6월 말 정도에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당 정비근무대로 자대배치를 받게 됐는데 전입신고식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날 전입병들 중 군번이 제일 빨라 대표신고자가 됐고 제식과 순서를 숙지하고 인솔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네요. 전입신고, 총기 수여식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게 됐어요. 다, 나, 까로 말을 해야 하고 이 자기소개로 군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있어서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벌써 제 차례가 다가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에 입대하여 6월 며칠에 전입을 오게 된 주기웅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무난했고 쭉 이어서 사는 곳은 경기도 부천이며 등등 얘기를 하고 성격을 얘기하다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제 성격은 내성적이어서 이번 군생활로 인해 활발하고 외향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려던 것이 너무 긴장을 하고 단아까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만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해버리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의 종교는 기독교. 기도하던 습관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말버릇처럼 나와버렸던 거예요. 이때 정말 와 망했다 라고 이게 뭐야 이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뒤에서 한 어떤 선임께서 아멘 이러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와 대장님 행보관님 등 다 웃음보가 터지셨고 저는 그때부터 아멘이가 되었습니다. 선임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그랬어요. 네가 그 아멘이냐? 라면서 그 이후로 저는 아멘이로 불려왔고 대장님도 기독교이셨기에 아주 잘 챙겨주셨고 저는 기독교 군 종병도 되어 열심히 재미나게 군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야 군 종병 군 종병 굉장히 편하거든요. 장진숙 씨의 사연입니다. 남동생 사연을 대신 올립니다. 편의상 1인칭으로 할게요. 저는 매일 새벽 목욕탕에 갑니다. 며칠 전에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60대 후반쯤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옆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몸에 물을 묻히고 비누를 꺼내더니 머리부터 빡빡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얼굴, 가슴,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을 비누 하나로 아주 힘차게 문지르셨어요. 저한테도 물을 막 튀기면서 참 열심히 씻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누색 거품, 비누 거품이 파란색인 거예요. 어? 외제 비누인가? 하고 생각을 했죠. 외제비누 그래도 파란색이야. 그래도 이상해서 옆을 쳐다봤더니 할아버지가 머리끝에서 발까지 새파랗더라고요. 눈을 감고 열심히 문지르고 계신 할아버지 콧구멍 귓구멍에서 파란 물이 줄줄 흐르고 꼭 스머프같이 파래졌어요. 그때 좀 뭔가를 발견하고 할아버지께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변기 세정제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어? 뭐라고? 뭐라고? 처음엔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은 할아버지께서 멍하니 계시더니 온몸이 파란 걸 보시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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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놈의 할망구야 자식! 아이씨!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물로 씻어도 잘 안 씻겨지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어떻게 싸울지 궁금합니다. 아...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전 7이요. 아 이게 딱 애매하네요. 저 8이요. 8만 원입니다.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33살 남자예요. 때는 작년 집사람이 임신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집사람은 임신 후 극심한 입덧으로 냄새가 나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집에서는 가급적 냄새가 나지 않는 맨김, 누룽지, 몇 가지 나물들로 근근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못 먹으니까. 그 부인이 못 먹으니까 남편도 막 먹기
불편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임신 초기라 예민한 데다 입덕까지 심한 마누라는 거의 마약 탐지견 같은 후각으로 냄새나는 음식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저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을 하고 술 냄새가 난다며 거실로 쫓겨나 혼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짜장면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참는다면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많이 나는 짜장면을 마누라가 허락할 것 같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한 뒤 저는 용기 내어 쿠폰북을 열어 짜장면 집을 찾았고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을 시키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짜장면을 기다리는 중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른다면 마누라가 일어날 거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나가서 받으면 되겠구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고. 이게 뭐 또 엄청 천재적이네요. 네. 저는 5,000원을 손에 쥐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입구에서 우연히 거울을 통해 본 저의 모습은 2월 미친 듯 추운 한겨울 반바지 반팔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떡진 머리를 한 정신 나간 남자가 5,000원을 들고 희죽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쳐다볼까 두려웠지만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짜장면을 받았고 저는 소중한 짜장면을 끌어안고 행복해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또 불안해졌습니다. 어디서 먹지? 당신은 2월 한파로 복도는 너무나도 추웠어요. 그리고 이 소중한 짜장면이 찬 바람에 금방 식어버릴까 밖에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집에서 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왕년 수색대 출신답게 발소리 하나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휴지거리에 단무지를 놓고 변기에 앉아 짜장면을 영접했습니다. 향기로웠어요. 조심스레 짜장면을 비비고 단무지로 입을 씻어내는 중 어이구 세 장짜리였네. 아뿔싸! 단무지 씹는 소리는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단무지를 손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 안 찢어지죠? 진짜 고생한다. 한 땀 한 땀 먹기 좋은 크기로 하나하나 찢고 있었어요. 찢어놓고도 소리가 날까봐 입술로 씹어먹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미치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천국의 맛! 훈련소 화장실에서 먹던 초코파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맛있었어요. 약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곱빼기 한 그릇을 비우고 행여 그릇 들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냄새 날까 걱정돼요. 샴푸로 그릇을 닦았어요. 배달 음식을 먹으며 그릇을 닦아서 돌려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지라 왠지 더 뿌듯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를 틀고 다시 10년 전 수색대원 같은 목놀림으로 현관을 빠져나가 1층에 그릇을 놓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냈다. 뿌듯한 마음으로 물 한 잔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갔고 그곳에서 전 눈물을 흘렸어요. 식탁 위엔 만 원짜리 한 장과 메모지가 하나 남겨져 있더군요. 친정 다녀올게. 밥 챙겨 먹어. 뭔 짓을 한 거야.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아. 처음부터 나 진짜 얼마나 황당했을까. 와 진짜 되게 화났겠다 순간. 김은주 씨 꼬마 그냥 중국집 가서 먹지. 중국집 가서 먹으면 더 맛있죠. 네 바로 나온 거. 저 8만 원요? 저도 8만 원. 저도 8이요. 반전이 있네요. 8만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시에는 21살 김수영이라고 해요. 때는 제가 고1이었던 시절이었죠.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저와 11살 차이 나는 언니 그리고 형부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죠. 처가살이라는 한모양이네. 저는 평소에 언니네 옷을 몰래 훔쳐입고 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랬던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집에서 고급 브랜드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누나는 그 반바지가 너무 예뻐 보였죠. 사슴이 바지에 막 여러 마리 박혀있고 너무 유니크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 바지야 이 바지면 모두들 예뻐서 쳐다볼 거야. 아이, 내가 몰래 입고 나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몰래 언니 몰래 그 바지를 입고 학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언니가 집에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 또 언니한테 혼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언니가 못 보게 빨리 지나치려고 했죠. 하지만 딱 걸리고 말았죠. 언니는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야 김수현, 너 설마 그 바지 입고 나갔던 거야? 아, 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기죽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아, 뭐 좀 그냥 입어봤어 왜?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언니가는 뭘, 야 그거 형부 팬티야. 그거 입고 나갔던 거야? 형부 팬티! 야, 이걸 모르냐? 저희 엄마는 깔깔깔 웃으면서 조선팔도에 형부 팬티를 입고 나갔다 오리는 너밖에 없을 거라면서 정말 창피해서 요즘도 생각나면 이불킥을 한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소주남매 엄마 김정란입니다. 오랜만에 컬트쇼 진품명미 글을 올려요. 5월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조카님이 탄생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친정엄마와 함께 차를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평신도인 저를 보면 늘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죠. 친정엄마의 잔소리에 조금 지친 저는 결혼 후 남편과 아이들과 평신도의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엄마와 차를 탈 때면 가는 내내 잔소리를 들이나 멀미가 났고 웬만하면 같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이번 부산 여행은 어버이날이 겹쳐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음을 비우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자 굳게 결심했지만 부산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제게는 10살 난 호기심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하던 아들이 할머니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친정엄마는 더욱더 신이 나서 열심히 대답해 줬습니다. 듣고 있던 아들이 할머니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외할아버지도 아빠도 외삼촌 다 저희 형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묻자 친정엄마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다 형제란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에 아들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외할아버지에게 형 형 하나님 앞에선 다 형제여서 이제부터 형이라 부를게요. 순간 친정엄마 아버지는 당황하셨고 운전석에 있던 남편과 저는 빵 터졌습니다. 형이라 불리운 친정아버지는 조용히 손주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주영아 웬만하면 할머니랑 한 대화는 흘려들어 이 자식아. 자식아, 어? 긴 대화를 하지 마 이 자식아. 흘려들어. 형이란 이 자식아. 아들 덕분에 부산 가는 길에 웃으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네요. 아. 아이들은 참 재밌어. 재밌네요.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백수예요. 백수 생활한 지 6개월째.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일과는 낮 12시쯤 일어나서 게임을 해요. 야, 이 사람 배짱도 좋네. 대단하다. 혼자 사나? 12시쯤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2시가 되면 컬투쇼를 들으면서 게임을 해요. 밥은 안 먹나 봐. 아니야, 밥 먹어. 그리고 4시가 되면 밥 먹으면서 게임을 해요. 야, 뭐 거의 프로 게이머인데요. 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다가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도 좀 만나야겠다 생각해서 동호회 가입을 했어요. 동호회는 게임 동호회. 원래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등산 첫날 중간도 못 가서 힘들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산은 너무 위험해요. 게임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자들이랑 게임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동호회를 찾아 나서다가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 모임에 가게 됐어요. 갑자기 게임에서 기독교로 갔어. 예전부터 친구가 저를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안 가다가 그냥 한번 가봤죠. 기독교 모임이 뭐야? 그냥 교회 다니지. 아, 뭐 있나 보죠 따로. 네. 네. 그런데 그곳엔 너무 아름다운 여자분이 두 분 있었어요. 순간 여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모임에 나가니까 여자분들이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우리 교회 오세요. 같이 다녀요 하면서 평일에도 문자하고 모임에 나가면 먹을 것도 주시고 저한테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저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서
누구랑 사귈까 고민을 했어요. 미쳤나 봐.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랑 사귀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어떡하지? 여자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너무 고민됐어요. 고민을 하다가 한 분을 정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모임 날이 되고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정했던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이분은 왜 안 오셨어요? 물으니까 좀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모임을 계속하는데 갑자기 속에 가스가 차는 거예요. 참으려고 하는데 너무 강력한 놈이었어요. 녀석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 빡! 어 갑자기야. 큰 소리가 나고 재규나 고생했다. 큰 소리가 나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다들 못 들은 척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임을 계속하더라고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내 방구인데도 내가 못 참게 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정말 제발 꿈이었으면 했지만 꿈도 아니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그녀가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은 듯 코를 이러더니 표정이 썩어 들어가면서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났나요? 하는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다들 저를 배려하려고 한 것 같았는데 저는 그 뒤로 그 모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지내고 찬우 형이 게스트 검색어 1위 만들어달라고 하면 검색도 열심히 하고 1위 되면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 1위가 안 되면 정말 죄송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컬투 사랑해요. 아유 방구에 상처를 받으셨구나. 아유 뭐 그래. 연초에 회사 워크숍 때 사장님의 올해의 목표를 하나씩 말하라고 했어요. 다들 올해는 자격증을 따겠다거나 애인을 만들어보겠다는 등 진취적인 목표를 하나씩 말했죠. 그런데 후배 은진이는 올해는 회사를 그만두고 뭐야 회사 워크숍에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게 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3평 쓴 거야 뭐야? 라고 말하더군요. 직원들은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회사를 그만둘 계획을 말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다들 뭐야 쟤 회사 그만둔다고? 뭐 그런 걸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해. 쟤 돌아야 안 이상하다. 수군거렸죠.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끼신 은진이는 아니 뭐 그냥 목표일 뿐이지 꼭 회사를 올해 그만두겠다는 건 아니고요. 목표가 그거지 뭐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장님께서 어 그런 솔직한 이야기 정말 좋아요. 은진 씨,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회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미리 계획을 말해주니까 사장인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혹시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은진 씨처럼 부담 갖지 말고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아요. 은진 씨,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은진 씨를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회사 워크숍이 무사히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 은진이에게 사장님으로부터 깨톡 문자가 왔습니다. 깨톡. 은진 씨. 은진 씨의 창업으로 인해 회사를 언제쯤 그만두는지 대략적인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 충원에 하는 시기를 미리 판단하려고 합니다. 깨톡. 아, 네. 아직 계획만 세워놓은 단계라 언제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개통 내용이 이래. 여름 이후가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그때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개통. 은진 씨 사업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언제쯤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 윤곽은 나왔나요? 개통. 아 아니요 아직 회사가 바빠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제가 계획이 서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알려주세요. 또 일주일 뒤 깨톡. 권진 씨 언제 퇴사할지 결정했나요? 나가라길 빨리 나가라. 또 일주일 후 깨톡. 권진 씨 언제 그만둘 겁니까? 일주일 후에도 꼬다 그 다음 주에도 사장은 매주 은진이에게 언제 회사를 그만둘 건지 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캐톡으로만 묻더니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은진 씨 사업 계획은 잘 세우고 있나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니 몇 달이 지난 지금은 거의 매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은진이가 사장님과의 깨떡 대화를 보여주더군요. 깨떡? 은진 씨? 나도 시기없다.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결정된다요? 미쳤나 봐. 아니요. 지금 부모님이 가게 자리라도 좀 알아보시고 계신데 아직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요. 한 세 달 정도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세 달 이후에 그만둔다는 얘기인가요? 아, 아니요. 그게 꼭 세 달 후에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럼 세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를 보면 됩니까? 가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하려면 한 4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4개월 후에 퇴사하는 겁니까? 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4개월 후에 그만두시는 걸로 기준으로 은진 씨 대체 인력을 채용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에 은진이 옆자리에 은진이 후임으로 새로운 직원이 출근해서 앉아있네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은진이 4개월에 퇴사하게 생겼습니다. 엊그제 속상해서 술을 마시더니 아니 그냥 목표를 말해서 말한 거지 꼭 그 목표가 이루어지라는 보장도 없고 그냥 막연히 목표를 얘기한 건데 지금 반강제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야. 나 어떻게 해도 깨똥이 맨날 와 라고 말을 하더군요. 형님들 우리 은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에러, 에러, 에러.